그럼 바지락 두부 부침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추. 요새 부추가 엄청 싸고 좋죠?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부추를 많이 먹으면 이제 혈액순환에도 좋고 남자한테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부추. 자, 다음은 양파. 양파도 잘게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당근. 당근이 이제 들어가 이제 색깔이 좀 이쁘니까 당근도 똑같이 채를 썰어주세요. 양은, 아, 이거 조절하시면 되는데, 야채가 두부랑 1:1 정도 되게끔. 두부 한 모만큼 양 정도로 야채를 나눠서 비중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양배추. 제가 며칠 전에 그 옥고무미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양배추. 뭐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썰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른 팬에다가 요 양파는 좀 한번 볶아 줄게요. 왜냐면 하다 보면 이제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부침개가 조금 단단하게 안 되고 약간 물러져 가지고 뒤집을 때 좀 안 되거든요. 미리 양파를 마른 팬에 볶아서 수분을 좀 날려주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썰어놓은 야채에다가 두부, 물뺀 두부 두 개 넣으시고 저는 한 개 반 정도 넣었습니다. 소금 반 숟갈 정도. 좀 굵은 소금밖에 없네요 지금. 참기름 한 스푼. 감칠맛을 위해서 이제 굴소스 크게 한 스푼. 계란 하나. 그리고 부침가루를 한 6스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이렇게. 아, 오늘 바지락 부침개니까 바지락을 넣어주셔야죠. 바지락을 이렇게. 제가 이거는 아까 미리 바지락 바지락 치워놨습니다. 이거 미림 약간 넣어줄게요. 네, 또 줍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만들어뒀던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이걸 다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뒤집어 봅니다. 자, 벌써 불안하죠. 자,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각팬을 하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샥 뒤집어서. 자, 어때요? 간단하죠? 자, 다된 저는 이렇게 옮겨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자, 프라이팬을 큰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꿔서 너무 크게 전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만큼씩 하시면 돼요. 이게 어차피 잘라서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요리는 부침개에서 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바지락, 두부, 전입니다.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네. 부침개가 안 되면 일단 전. 전이 안 됐다? 홍구랑땜. 저. 홍구랑땜 됩니다. 저. 저. 동그랑땡 하세요. 자, 하나 좋습니다. 동그랑땡. 괜히 부침개 한다고 힘들게 하세요. 동그랑땡 하세요. 부침개로 하나, 동그랑땡으로 하나 맛은 똑같은데.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부침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뒤집어져요. 동그랑땡 하세요. 자,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웃긴가 봐요. 자,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